안녕하세요. 드디어 베고니아가 왔습니다. 제가 이 베고니아를 어제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어제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왔네요. 이야, 이제 식물 그만 살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 살 수가 없어. 왜냐면은 열대야님이라고 그 희귀 식물을 수입하시는 분이 계신데 블로그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희귀 식물을 이때가 아니면은 못 사요.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한 핫팩이랑 같이 솜이랑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보내주시거든요. 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소매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식물이 다치면 안 되니까. 엄마!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주셨는데 여기 이파리가 하나가, 이건 나는 거구나. 아, 너무 예쁘죠? 이게 되게 작은 거라서, 유묘라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 잉카 프레임. 얘가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펄이 반짝반짝반짝한데요. 안 보이네, 지금은. 이게 실제로 봐야 됩니다. 베고니아는 이 펄감이 실제로 봐야지 느껴져요. 안에서 진짜 아이섀도 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하거든요. 아, 너무 예쁘다. 얘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왔고요. 너무 포장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주는 거 힘들겠다. 이거 선착순으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아, GP필렛인가? 여기에다 이렇게 심어진 거, 유묘를 이렇게 키친타월로 촉촉하게 해가지고 왔네요. 얘 너무 예쁘다. 얘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얘도 예쁘거든요? 얘도 되게 펄감이 이렇게 있어갖고 예쁜데 잎이 약간 찢어졌지만 이제 새 이파리가 엄청 나오고 있어서 금방 자랄 것 같고요. 얘가 진짜 예쁘네요. 와, 이런 세련된 색깔 어쩔 거야? 대박. 진짜 예쁘다. 제가 네 가지를 샀습니다. 원래 다섯 가지가 올라왔는데 까만색 빼고 네 가지를 샀어요. 여기도 이렇게, 어머, 이 솜 되게 푹신푹신하다. 베개에 들어있는 솜 같아. 얘네들도 뭐 상태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니 이 정도면 뭐. 아, 되게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식물 덕후분들은요, 식물을 보고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항상. 귀여워!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약간 듀드롭 같기도 하고, 얘는 이름이 뭐더라? 아, 이름을 다 까먹었어. 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이름은 자막으로 넣을게요. 오, 이파리도 진짜 예쁘고, 얘는 줄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줄기 색깔이 되게 투명한 빨간색이에요.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따뜻하게 모셔왔네요. 아, 금방 자랄 것 같아요. 잎이 엄청 많아요. 잎이 엄청 많아요. 집에 있는 두 가지 베고니아가 있는데 핑크 밍스랑 그 로버트 골든 베고니아 두 가지를 키워보고 걔네가 키울만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되게 순둥순둥한데 너무 예뻐서 저도 이제 베고니아를 좀 모아보려고요. 분갈이를 19개를 하고서는 아, 이제 그만 사야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 품절일 거예요. 아, 얘도 진짜 예쁘다. 안에가 이렇게 약간 틴트 바른 것처럼 붉은 핑크색이 번져 있는 스타일이네요. 테두리도 빨갛고. 얘네는 지금은 약간 좀 그루기 상태고 나중에 햇빛 잘 보여주고 조금 더 큰 다음에 보여드리면 아마 더 예쁠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예쁘다. 야, 대박. 잘 샀네요. 전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은색이 섞인 연녹색. 은색이 섞인 연녹색이고
얘만 이름이 기억이 나. 잉카프레임. 얘도 예쁜 것 같아요. 키워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 고니 사랑이 이제 시작되겠네요. 제가 이것도 분갈이 예쁘게 해서 다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열대야님이라는 네이버에 검색창에 가셔가지고요. 식물을 키우는 감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열대야님 블로그가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저거 샀어요. 저거 한번 사봤어요.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를 샀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자라고 있거든요. 지금 잡초처럼 자라고 있어요.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가 원래 진짜 키우기 까다로운 아이거든요. 근데 열대야님이 순화를 시켜서 보내주신 퓨전 화이트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잡초처럼 자라고 있어서 두 번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것들은 거의 뭐 5분 만에 품절이 되고요. 얘네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퓨전 화이트는 거의 한 5분 만에 품절이 된것 같고 이 아이들은 한 하루 조금 넘게 갔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까만색 아이도 있어요. 까만색도 살걸 그랬나 봐. 하지만 이 아이들로 만족하렵니다. 저는 아직 까만색 이파리를 가진 아이가 없는데 나중에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와, 이거를 어떻게, 이 펄감을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하나씩. 나중에 예쁘게 해서 더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상태가 이렇게 왔습니다. 유묘로 왔고요. 다 마음에 드네요. 자, 예쁜 식물 언박싱. 너무 자주 쇼핑을 한다고 댓글에 오셨는데. 우리 남편도 고만사라고 아꽃좀 고만사 막 이러는데 집이 점점 정글이 돼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작아요 다들 이렇게 다 작은 유묘들이라서 저희 집이 그렇게 막 정글은 아니거든요 진짜 정글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더 크게 크게 키워서 유묘들로 예쁘게 화분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햇빛 좋은 날에 감사합니다